뭐 conditional execution, 조건부 실행입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3.2.5부터 같이 천천히 3.2.8까지 돼 있어요. 요런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boolean expression이에요. if 다음에 boolean expression이고 이게 참이면은 얘를 실행을 하고 참이 아니면은 false이면 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죠? 이 true가 되면은 그래 boolean expression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겁니다. 참 혹은 거짓을 리턴하는 expression이죠. 그리고 body는 statement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if 다음에는 expression이고 body는 statement 온다는 거. 그죠? expression이죠. 그리고 패스. 패스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별다른 역할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보통 코딩할 때, 테스트 할때요 패스라는 걸 썼는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다른 예제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런 예제 있어요. 매스에서 x는 1, x가 0보다 작다. 이게 참이면은 이만큼 실행하고, 그죠? 아니면은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죠? 얘가 참이면은 얘를 실행하고, 얘가 거짓이면은 얘는 실행하진 않지만은 얘는 참이든 거짓이든 다 실행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렇죠? 좀 전에 봤던 거좀 달라요. 근데 우리 매스를 왜 가져왔죠? 아, 그렇죠. 매스 콜트 X 가져온 겁니다. 그죠? 이걸 쓰기 위해서 매스를 가져온 게 임펄트.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스테이트먼트 세 개는 얘가 참일 때만 실행되고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항상 실행되는 문장이에요.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제. chained conditional. 그래서 if else. 얘가 참이면은 얘를 실행하고 얘가 거짓이면은 얘를 보는 겁니다. 얘가 참이면 또 얘를 실행하고 또 얘도 거짓이다.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면은 얘가 실행하는 거죠. 그죠?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건 다 스테이트먼트예요. 여기는 다 expression입니다. expression이에요.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요걸 요렇게도 표현 또 다른 거네 있죠? 얘도 expression. 얘는 statement. 근데 function은 statement가 되거나 expression이 되거나 둘다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if 문장 내에 body 내에 들어가는 function은 반드시 statement여야 됩니다. 얘는 statement. 무슨 말이냐니까 리턴하는 값이 없어야 돼요. 얘는 리턴하는 값이 있으면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파이썬이 그래요. 다른 언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 파이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if 문장 if else if else if 돼 있는데 if 문장은 파이썬 3.10이 들어서면서부터 매치로 대부분 바뀌어서 사용돼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if 문장의 동작 메커니즘은 이러하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nested 마찬가지입니다. if else 속에 다시 if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요렇게 적는 것보다는 그냥 else if에서 요만큼을 뗀다. 좀 이제 요거보다는 다시 돌아올게요. 3.2.7에 요 else if 이 문장 있잖아요. 위에 문장. 이 문장 요만큼을 그대로 가져왔어. 방금 봤던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죠. 그렇게 보시면은 위에는 얘와 얘는 완전히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낫고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좀 이따 배우게 될 매치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렇게 했을 때 if 다음에 요렇게도 적을 수가 있죠. 요렇게 적는 경우도 보시면 요렇게 됐어요. 만약에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또한 x가 10보다 작으면 요렇게 해라. 그죠? 요거는 요렇게 적는 것보다는 요렇게 적는 게 훨씬 낫죠. 요렇게 적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요렇게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요렇게 적는 것보다는 밑에 요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x가 0보다 크고 x가 10보다 작다. 근데 요렇게 적는 것보다는 또한 밑에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세 개는 같은 거예요. 얘와 얘는 같은 것이긴 하지만은 얘가 제일 간결하고 보기가 깔끔하죠. 그죠? 자, 요것도 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3.2.9 또 볼까요? 마지막에 좀 로지컬 앞짓 해서 요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역부분. 이 부분은 age가 그러니까 18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같은 게 아니라면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얘 이거와 같죠. 그죠? 그럼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x and y에 not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요거랑 같아요. 그리고 x over y에 not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얘는 또 얘와 같죠. 이건 우리 수학 시간,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솔드 차지가 크고 0.9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실드 에너지가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이만큼 얘와 얘는 같다는 거예요. 왜 같은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걸 솔드 차지를 그냥 간단하게 X로 바꿔서 보죠. 얘를 다 X. 그리고 실드 에너지는 얘는 다 Y로 바꿔서 보죠. X가 0.9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이게 아니라면 아니라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란 말이잖아요. 그죠? 걔는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습니다. 요걸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위에 있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그냥 이렇게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검증된 거예요. 수학이죠. 중학교 1학년 때 여집합 합집합 할때 공부했던 그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얘와 얘도 같다는 거예요. 그죠? 0.90은 그냥 같은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얘가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고 이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다가 not을 붙이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밑에다 하나 다 위에 있군요. 위에.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순수입니다. 이 프린트. 요것도 이렇게 놓으면은 좀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쓰고 놓죠. 이렇게 해서 요게 first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만큼을 second라고 적어 놓죠. second. 자, 요렇게 놓으면은 조금 더 정확히 보이죠? 스펠링 틀렸네. second. first, second. 순서가 바뀌게 돼요, 여기서는. second가 먼저 오고, first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가 같은 구조입니다. 이건 왜 같은 건지는, 이게 왜 같아지는지는, 코딩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집합 이론입니다. 합집합, 여집합, 교집합, 이런, 그때 공부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왜 이게 같아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고,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딱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